지난 에피소드에서 스택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콜스택.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로컬과 글로벌 스코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컬과 글로벌 스코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할까요? 요약을 하자면은 모든 variable입니다. variables는 얘들이 다 variable이에요, 사실상. 그죠? variables가 effective 그러니까 효과적입니다. in their own scope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in their boundary scope or boundary 자신의 영역 내에서만 효과적입니다. effective only in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은 어떻게 표시하느냐는 거죠. 영역을 표시하는 방식은 인덴트입니다. 인덴테이션. 들여쓰기죠. 들여쓰기를 통해서 영역을 표시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게 지금 펑션, 제3장 펑션이죠. 펑션에서 스코프 부분이에요. 로컬 앤 글로벌 스코프. 어디 있나요? 3번에 여기 있네. 로컬 앤 글로벌 스코프.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컬 글로벌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런 예제가 있어요. 스팸이라고 돼 있고 에그 돼 있죠. 그리고 스팸을 여기서 호출했습니다. 호출했으니까 여기서 뭐 프린트 에그라고도 해야 되겠죠. 프린트 에그. 그래서 에그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프린트 에그 하니까 에러가 논단 말이죠. 왜냐니까 여기 있는 에그는 variable이죠. 얘는 인덴트가 돼 있죠. 이만큼 인덴트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사용되는 것은 여기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에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무효하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스팸이에요. 자, 이번에 에그가 있고 그래서 베이컨을 호출했습니다. 베이컨 호출했는데 베이컨에서 햄과 에거 이렇게 제로 했죠. 프린트 마찬가지 햄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때 햄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제로가 되고 그리고 이때는 에거가 제로죠. 햄은 101이네요. 101 되고 여기서는 99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에그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얘는 99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니까 여기는 이 에그는 여기에서만 효과적입니다. 여기는 바뀌잖아요. 얘이 바뀌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스팸을 호출했을 때 그때 에그의 값은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 프린트 햄 하면은 이때는 에러가 된다는 거죠. 왜 에러가 되느냐니까 여기는 바뀌란 말이죠. 남의 집입니다. 우리 집은 여기에요. 자기 집 내에서만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집이란 표현 좋네. Boundary or house입니다. or house. 담장을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scope. Boundary 혹은 house. 자기 집 내에서만 효과적. 여기는 남의 집이죠.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죠?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워놓고. 자,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는 에그가, 어머나. 이번에는 에그가 또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밖에 이렇게 있습니다. 에그 42에서 스팸 호출했습니다. 스팸 프린트 에그 하려니까 안에 에그가 없죠. 그죠? 그런데 담장 바뀐데도 여기에 에그가 있어요. 이게 글로벌입니다. 여기서는 얘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얘는, 스팸 얘는 얘와 같은 집에 있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어디 어떤 집에 있나요? 메인이라고 하는 제일 큰집 안에 있죠. 이해되시죠? 이게 글로벌입니다. 얘와 얘는 한 집이란 말이에요. 담장밖에 아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혹시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편 해볼게요. 자, 이게 얘가 하나의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이거 색상, 이거 예요. 얘가 1번 집이고, 그 다음에 얘는 2번 집, 마찬가지예요.
2번 집은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자, 요런 색상. 2번 집입니다. 얘와 얘는 남이에요. 그죠? 남이죠. 여기에 있는 얘는 뭘까요? 얘는 다한 집입니다. 1번도 볼 수가 있고 2번도 볼수 있는 하나의 집이란 말이죠. 이만큼이. 두껍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1번과 2번은 남으로 서로 볼수 없지만 1번은 3번을 볼수 있고 2번도 3번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한 집에 있으니까. 3번 기준에서는 한 집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는 출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요건 아주 나쁜 코딩입니다. Bad code structure. 네. Global is 이렇게 Global is 그냥 Global is bad입니다. 글로벌은 나빠요. 나쁜 어린이. 왜 나쁜 어린이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어쨌거나 얘를 여기서 바꿔서 본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OP 언어의 특징이에요. 이게 OP 언어의 특징입니다. OP languages have the same scope pattern. 파이썬도 이렇게 자바도 이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다 타입스크립트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언어가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건 나쁜 패턴입니다. 이런 건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가 않은지도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어쨌거나 예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액은 42 들어왔죠? 스팸 호출했죠? 근데 만약에 스팸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것도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아요. 언어별로 되는 언어가 있고 안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죠. 그러니까 뭐가 에러가 떴습니다. name egg is not defined 돼 있어요. 글로벌 egg 42돼 있는데 다시 한번 껐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역시 name egg is not defined 돼 있어요. 왜 이렇죠? 왜 이렇죠? 컴퓨터는 프로그램은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프로그램은 리니어 합니다. 위에다 좀 적어 놓을까요? 기억나시나요? 프로그램 is executed in linear manner. 리니어 매너로 실행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One line by one입니다. One line by one line. One line by one. From top to bottom. 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줄한줄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먼저 컴퓨터는 이렇게 펑션을 봤죠. 이 펑션은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베리어블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 프로그램의 펑션을 보면은 얘를 어디로 저장을 하나요? 스택에 저장을 합니다. 베리어블로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스팸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리어블인데 얘는 펑션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베리어블이라는 표시와 함께 스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펑션을 실행을 합니다. 스팸을 호출했죠. 그죠? 그럼 execute. execute function. spam이라고 하는 function을 실행을 하고 실행이 끝나면은 나중에 스택에서 out 하는 겁니다. out of stack. 스택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실행을 하는데 egg를 불러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택에 아직까지 뭐가 안 들어가 있죠? egg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egg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얘가 먼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스택에. 그러면은 되죠. 왜냐니까 일단 먼저 얘가 글로벌이지만 어쨌든 간에 into the stack, 스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먼저 스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스택 들어가고 얘가 실행을 하죠. 실행할 무렵에 보니까 스택에 egg란 게 있죠. 그러니까 프린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실행되는 순서예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OOP 언어는 다 이렇습니다. 자바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타입스크립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모든 언어들이 다 이렇습니다. 아니죠. 모든 언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 엘릭스나 그림이나 하스켈이나 루아 같은 것을 공부하게 되면 다릅니다. 그때는 베리어블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스팸도 있고 에그 있고 밑에 여기까지 같이 해야 되겠군요. 이번에 에그 글로벌 먼저 순서 그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택에 들어갑니다. into the stack 스팸이라고 하는 베리어블로 스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베이컨이라는 이름의 스택 베리어블로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얘들 실행시키나 않아요. 그냥 얘들이 스택에 딱딱 들어가서 가까이 데이터를 땅땅땅땅땅땅땅 집어넣는데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트 언어는 또 방식이 좀 달라요. 그 부분도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에그 글로벌 얘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베이컨을 호출합니다. 베이컨 얘죠. 에그는 베이컨 로컬입니다. 그죠? 다시 얘도 스택에 들어가죠. 그럼 얘가 호출하는 거 얘가 실행하는 건 누구예요? 얘입니다. 얘가 아니라 3번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스택은 last in first out 마지막에 들어간 게 먼저 들어온다고 빠져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먼저 들어갔나요? 얘가 먼저 들어갔나요? 얘가 먼저 들어갔죠. 나중에 들어간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빠져놓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스팸으로 출합니다. 스팸 들어갔죠. 또 스택에 들어갑니다. 얘가 5번 들어갔죠. 프린트 얘가 합니다. 그러면 들어간 게 누구예요? 다섯 번째네. 얘가 출력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애가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같은 에그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프린트 에그하고 그 다음에 베이컨 호출했고 프린트 에그 얘는 누구를 실행하나요? 얘는 빠져놓으면서 이 베이컨이 끝나는 순간에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out of stack 언제? 여기서 이 무렵에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에 에그는 out of stack이 됩니다. 에그는 out of stack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렵 여기 와서 에그는 is out of stack. 그러면 스택에 남아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그가 출력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간단해요.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자, 다음 예제로 같이 볼까요? 자, 스팸 이번에 글로벌 해서 이걸 두고 있습니다. 에그 얘가 제일 먼저 얘가 스택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이 펑션입니다. 펑션이 1번 스택이 1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펑션으로 스택에 1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죠. 첫 번째 들어가고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들어가게 되고 스팸으로 호출합니다. 스팸으로 호출했는데 들어서 에그를 글로벌 호출했어요. 글로벌 호출한 다음에 이 에그에다가 스팸을 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글로벌에 있는 이 글로벌 있잖아요. 얘를 불러와서 이 값을 스팸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에그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스팸. 글로벌 에그. 이게 스팸이 출력이 되나요? 나도 헷갈린다. 자, 볼까요? 스팸. 두 번 다 스팸 나왔죠? 첫 번째도 스팸. 여기서 스팸이 나오는 거 맞죠? 왜냐니까 글로벌로 스팸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스팸이 나오는 게 맞죠? 왜냐니까 글로벌로 스팸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 글로벌 합리 칼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베리 베리 배드 패턴이 매우 나쁜 패턴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솔직히 파이썬에 왜 이런 구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패턴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느냐니까 내가 누굴 믿고 야 너 난 내가 널 믿으니까 내 돈 100원을 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달라 그러면 줄래? 100원을 준 거예요. A가 B에게 B이고 A가 B에게 이렇게 100원을 맡겨놓은 겁니다. 나중에 A가 100원 내가 맡겨놨던 100원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B가 내가 그거 짜장면 사 먹느라고 50원밖에 안 남았는데 50원만 가져가 라고 50원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헐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방금 봤던 이 케이스입니다. 정확히 이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OOP 언어들의 특징이 이래요. OOP 언어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OOP 언어가 OOP가 occupy라 그럴까요? occupies 거의 97% 모아된 97%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97% of 뭐 코딩 마켓이라 그럴까요? 코딩 랭귀지 마켓. 랭귀지 마켓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OOP 언어들이 languages become more functional하게 바뀌고 있어요. 모든 언어가 다 functional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바도 그렇고 심지어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까지 functional한 랭귀지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패턴, 조금 전에 봤던 이 패턴이 코딩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이런 게 없어요. 요런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OOP들이 펑셔널이 상당히 마이너잖아요. 3%도 안 되죠. 시장 점유율이 펑셔널. 그럼에도 불구하고 OOP 언어들이 점점점 더 펑셔널 랭귀지를 닮아가고 있는 이유가 OOP 언어들도 요게 나쁘다는 것을 점점점점 알게 되고 알고 깨닫게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별도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이제 파이썬 시간이니까 파이썬의 로직에 충실합시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의 로직을 충실하긴 하지만 이게 나쁘다는 건 알고는 해야 돼요. 그죠? 또다시 이번에 스팸, 글로벌 에그, 글로벌 또 나왔어요. 또 베이컨, 햄 나와있죠. 먼저 에그는 스팸입니다. 스팸을 담았고 스팸을 호출했죠. 스팸을 호출하면서 글로벌에 있는 에그,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뭐 스팸이네. 똑같은 스팸이네. 이걸 좀 바꿔주든가 안 하고 얘는 글로벌로 해놓게 그러면 글로벌. 자, 얘 글로벌입니다. 여기서 스팸으로 바꿔버렸어요. 프린트 에그 하면 스팸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얘를 한 칸 돌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때 에그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글로벌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스팸이 나오고 프린트 에그는 글로벌이 나오고 여기서는 스팸이 되고 자, 그리고 베이컨 호출했습니다. 베이컨 호출했을 때 에그는 베이컨이에요. 프린트 에그 하면은 여기서는 베이컨이 나오죠. 그죠? 또 햄을 호출했습니다. 햄에서 프린트 에그 하면은 이때는 베이컨이 아니라 스팸이 되죠. 왜냐니까 바뀌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참 안 좋은 패턴이냐? 이걸 안티 패턴이라고 그래요. 안 좋은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같은 프린트 에그예요. 똑같은 프린트 에그인데 얘는 글로벌이 나오고 얘는 스팸이 나와요. 구조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구조는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파이썬을 써야 돼요. 파이썬을 써야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는 파이썬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알아야 되고 파이썬 문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문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문법은 아주 나쁜 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의견일 뿐입니다. 그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니까 같은 프린트 에그인데 서로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예전에 2 더하기 2는 4가 나와줘야 된다고 했죠. 2 플러스라고 하는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플러스라고 하는 펑션에 2를 넣고 2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웃풋은 4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2 더하기 2는 4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4가 나오고 그죠? 또 어떨 때는 똑같은 펑션에 똑같은 아규먼트로 나갔는데 5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플러스라고 하는 펑션을 믿고 내가 뭔가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때 나오는 그 펑션이 호출되는 시점, 언제 어디서 호출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다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펑션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impure f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impure function. 그죠? 수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학은 2 더하기 2는 항상 4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OOP 언어들은 다 impure function들입니다. OOP,
using 뭐 using 이럴까요? impure function. 순수하지 않은 function이에요. 그럼 2 더하기 2는 항상 플러스 2 얘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값. 그러니까 if the same function and the same argument returns always the same output. 언제나 같은 펑션이 같은 인풋을 가지고 있을 때 아규먼트를 받았을 때 언제나 같은 아웃풋을 리턴하는 경우 이때를 우리는 we call those functions이죠. those functions pure function. pure 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impure와 pure의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impure function입니다. impure 같은 펑션 프린트이고 같은 아규먼트인데 리턴 되는 값이 하나는 글로벌 하나는 스팸이 되겠죠. 지금은 뭐 리턴 값이 아닙니다. 프린트하는 값이죠. 프린트니까 리턴 값은 아닙니다만은 리턴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 다른 값을 리턴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imp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OP 언어들은 다 impure예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것을 이제 OP를 쓰는 사람들도 파이썬이나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도 알게 되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알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펑셔널한 패턴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요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로직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자, 스팸하고 프린트 에거 에그는 글로벌입니다. 스팸을 호출했죠. 프린트 하면은 당연히 에그가 글로벌이니까 에그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밑에 보시니까 또 스팸 JS 스팸 로컬이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입장 얘 입장에서는 얘가 말하는 것이 얘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안티 패턴입니다. 안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코딩 스타일 요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이런 패턴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합리적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 구조를 갖는다는 의미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코드 구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파이썬 언어를 설계한 사람들 그리고 파이썬 언어를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로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어떤 장점이 있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 있는 로컬과 글로벌 스코프의 로직을 다 살펴봤습니다. 로직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로직 자체는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뭐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이언스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 러닝을 해서 파이썬을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파이썬은 굉장히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easy to use, to use 쉽게 and applicable, applicable to real life, real and daily works.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죠? 파이썬은 가장 큰 장점이 두 가지예요. 쉽게 오늘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직원들 각각이 무엇을 해야 될지 업무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내 일이다. 요 일을 바로 코드를 작성해서 각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을 마쳤는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게 파이썬의 좋은 언어 장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을 파이썬이 쓰게 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들이 아닙니다. 개발자가 아니에요. 머신러닝 하는 분들도 수학자들이지 개발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기 개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언어를 찾다 보니까 파이썬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이 얘가 어쩌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에 파이썬이 표준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2021년 11월
12월 2일 기준으로 보면은 점점점점 더 많은 다른 언어들, 파이썬보다 훨씬 진부한 언어인 러스트라든가 엘릭스와 같은 언어들도 다 머신러닝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을 당장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대부분의 이런 ML 모듈들은 파이썬으로 대부분 다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걸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장 실용적으로 뭘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로 작성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2022년, 2023년경에는 훨씬 파이썬보다 진보하고 합리적이고 깔끔한 언어들인 러스트라든가 엘릭스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훨씬 더 진보한 언어들이에요. 이런 언어들로도 똑같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미 거의 아주 활발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과 혹은 파이썬, 기존의 파이썬 모듈들과 같이 합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도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아주 중요한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파이썬을 이해는 해야 되지만은 꼭 파이썬을 써야만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